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성만 학당 제7강 건국 초창기의 정치 세 번째입니다. 주제는 이성만의 일민주의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이성만 초대 대통령의 그 정치 철학 또는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학자들은 일민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 직후부터 일민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으니까 이 새로운 정치제도 민주주의를 담당해 나갈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당의 그 이념으로서 일민주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에 맞추어서 국회 내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일민주의 구락부라는 그러한 서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영향 하에 있는 대한국민회, 대한청년단, 등의 단체도 일민주의를 단체 이념으로 받들었고요. 그다음에 한민당 이외에 여러 정당들이 생겨나는데 대한국민당 이러한 당들도 일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받들었습니다. 1952년에 이승만 대통령을 총재로 하는 자유당이 창당이 되는데 이 자유당도 일민주의를 당의 이념으로, 최고 이념으로 받들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해서, 흔히들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 이데올로기는 일민주의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은요, 1949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일민주의 개술 이랬어요. 보면은 대통령 이승만 박사 저 이렇게 되어 있고 일민주의 보고표가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이고르 일민주의 해서 일민주의를 통해서 이승만을 이해하고자 했던 게 저간의 학계의 기본 동향이었다. 따라서 이 일민주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고 진지하게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9년 4월 20일에 서울중앙방송국에 나가서 이 일민주의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 강의록이 있는데요. 일민주의 개술이라는 이 책의 절반은 이 방송 강의록을 그대로 녹취한 것입니다. 그 외에 일민주의에 관한 글이 일민주의라는 제목을 단그 논설이 있는데 이 일민주의 개술이라는 이 책의 제1장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이승만 대통령의 친작인지 여부는 읽어보면은 좀 의문스럽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방송 강의하고 내용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고, 그래서 제 짐작으로는 이 대통령께서 직접 정성 들여 쓰셨다기보다는 관련 단체에서 연설을 하실 때 그것을 그 녹취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형식을 갖추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일민주의 보급회 사람들이 각색을 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미 그럴 것이라고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확실한 것은 1949년 4월 20일에 서울 중앙방송국에 나가서 친히 행한 그 일민주의에 관한 강의, 방송 연설 그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 일민주의의 그 내용을 접근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방송 강의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방송 강의의 절반은 거의 절반 가까이는 한 3분의 1 이상은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입니다. 공산주의가
모든 사람을 골고루 잘 살게 한다는 슬로건을 내걸고 있지만은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민중을 굶주리게 하고 있는 억압적인 굶주리게 하는 억압 체제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명확해진 연구로 많은 민문국가에서는 이 공산주의라는 이 위험한 어떤 정치 사상과 체제를 배격하고 있고 법률로서 공산주의자들의 운동을 탄압하고 이끄니와 또 교육으로 그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교육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이 1933년에 이승만 당시 박사는 제네바에 열리는 그저 유엔 그 국제연맹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 제네바에 갔다가 모스크바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모스크바에 들려서 하룻밤 잘때 호텔 직원이 밤중에 자기한테 들어와서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러시아에서는 사람이 살수 없다. 나를 좀 미국에 데려가게 가줄 수 없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열차를 타고 가면서 같은 미국인들과 대화를 했는데 곳곳에서 굶어 죽어 넘어진 시체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미국인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을 굶주리게 하는 억압체제다. 따라서 우리도 지난 2년간 이 건국하기 2년 동안 방공 활동을 했는데 미국이 공산당의 폐해를 잘 알지 못해서 우리의 반공산주의 활동을 상당히 제약했다. 그러나 이제도 미국이 미국 스스로가 공산당의 위협을 인지하고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노선을 옳다고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이러면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은 이승만의 반탁 운동, 반신탁 통치 운동, 좌우합작 거부 운동은 기본적으로 반공산주의 활동입니다. 그것이 정당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미국도 이제 우리 편이 되어서 우리의 통일 노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공산주의와의 투쟁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만으로는 너무 평범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만으로는 너무 평범하다. 사실 이 말이 참 굉장히 그 의미가 깊은데요. 여러분 북한의 헌법을 보십시오. 북한의 헌법도 보면은 온갖 자유는 다 보장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직업의 자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출판의 자유 다 있죠. 중국 헌법을 보세요. 중공 체제의 헌법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가면 이제 다른 조항이 있어서 결국 이와 같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자유라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하나의 사탕 발림일 수가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들도 입에다 자유를 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는 상당히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것은 적어도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인의 정신, 종교신앙 생활, 그리고 유럽인 고유의, 특히 앵글로색슨 고유의 역사와 함께 오래된 개인주의 문화, 그리고 14세기 이후에 마그나 카르타에서 성립하는 어떤 거죠. 대의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이 오랫동안 그리고 16세기 이후에 발달하는 것, 저 자본주의 시장 경제, 뭐 과학혁명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저 유럽인들에게는 또 아메리카인들에게는 이것이 생활의 문화로 정착돼 있죠. 그러나 그런 것과는 거리가 먼 우리 한국인들이 이 자유를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 있는 자의 기득권 타령이라든가 주머니 속에 없는 사람들은 빈약한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라고 느낍니다. 나는 운명의 노예다 그러죠. 인간은 과연 자유인가? 회의적입니다. 뭔가 어떤 그저 물질적인 제약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분히 물질주의로 편향된 어떤 자유관념을 오늘날 한국이니까조차 가지고 있을진데 그게 일반적일진데 건국 초기에 우리 한국인들이 자유를 알았다는 건 상당히 그아 그렇게 이야기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따라서
민주주의만으로는 공산주의에 대응하기에 너무 평범함으로 이에 4대 정당을 만들어서 이로써 한 정당을 세워서 공산주의를 배격하고 민주주의 토대를 굳건하게 하고자 한다. 이것이 이제 일민주의의 기본 어떤 그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반공산주의적 국민 교육 활동, 그것을 위한 어떤 그 정당의 이념의 형성,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내건 4대 강령은 제1의 강령은 문벌과 반상, 곧 신분을 타파하자는 것입니다. 신분 타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한국의 농지개혁을 통해서 한국의 양반 신분제라든가 마을의 처민제도가 최종적으로 소멸했다고 했는데요. 뭐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양반과 상민, 노비의 신분제도는 공식적으로 1912년에 민법이 제정된 것 더불어 철폐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48년 당시까지도 일종의 사회적 질서라든가 문화적 감각으로서 신분제는 아주 강구하게 살아있었고 오히려 확산되고 있었다고까지 요사이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8년 당시에도 한국인들은 이 반상신분제로부터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는 해체되었지만은 해방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생활의 질서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어떤 그 차별 감각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죠. 1875년생이고 그리고 나라가 망할 때까지 그 반상의 신분 제도가 어떤 것인가를 눈으로 목도한 사람입니다. 해방이 되어가지고 1945년에 귀국하여서는 하시는 말씀이 머리에 상투를 튼 양반이 없어졌으니 참 마음이 시원하다 그랬습니다. 그 반상, 양반과 상민의 차별, 그 노비적 억압 이런 것을 본 분인데 그분이 보기에는 48년 건국 당시에도 우리 한국인들은 이와 같은 그 신분적 어떤 질서를 갖고 인간을 차별 멸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의 일상생활이다. 1950년대에 미국의 그 하버드 대학의 그 재정 지원을 받아서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농촌 조사를 했습니다. 1956년부터 58년까지인데요. 그 조사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한국인들은 여전히 결혼할 때 있어서 신분 내혼은 양반은 양반끼리 족보를 보고 합니다. 족보가 없는 사람들끼리 상민은 상민끼리 합니다. 통혼권은 대체로 직경 한 80km 이내에서 결정이 되는데요. 직경 80km 이내에 안면 사회에 있어서 문벌들끼리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양반촌과 민촌이 나누어졌고 장에 같이 그 장에 그 갈 때도 양반 양반끼리 상민은 상민들끼리 어울려 다니고 있었고 그리고 아주 그저 전형적인 양반 마을에서는 농지개혁 이후에조차도 상민들을 양반가의 장례식에 상도꾼으로 동원한다든가 또는 양반가의 제삿날에 횃불을 들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그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우리 새로운 민국이 탄생했기 때문에 이 새로운 민국에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고루한 신분 질서를 우리 일상생활에서부터 다 파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같은 그런 민주주의 혁명을 통해서 승리했다 하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창조했다는 그 기본적인 주의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흡수를 해서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혁명을 완수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알아듣기 쉽게 반상의 신분제를 답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2강령은 빈부동권입니다. 빈부가 함께 경제를 개발하여 복리를 함께 누리자 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빈자를 차별하고 학대하고
빈자가 부자를 증오하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침 토지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토지개혁은 바로 빈부동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토지개혁의 효과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은 모든 농민은 제 토지를 갖고 지주는 공업자본가로 발전하며 그로 인해 토지자본 노동이 서로 시장 이익을 누린다. 토지자본이 서로 시장 이익을 누리는 경제체제를 건설하는데 우리가 이 건설하는 경제체제에 있어서는 빈부가 동권이다. 서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증오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고 지금 행하고 있는 토지개혁도 바로 그것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경제 사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제 할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이야기가 대단히 길어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자본 노동이 서로 시장 이익을 누리게 하는 경제체제라 해서 명확하게 그 시장 경제체제를 지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유로운 존재라는 정치 철학하고 경제체제에 있어서 free trade로서 market, 자유, 이 시장은 서로 같이 가는 겁니다. 술의 양바퀴와 같이 가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라 해놓고 경제활동의 자유를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유를 배제하는 공산주의는 이게 그 치료밖에 자유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자유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으면 freedom and union 할 때 이 union이 경제에 있어서는 free trade or market로 그 자유거래 시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모양의 시장 경제 체제를 건설할 것인가를 둘러싸고서는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나라마다 문화적인 전통이라든가 그 다음에는 산업의 발전 수준에 따라서 다양한 종별적 차이가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한 어떤 근국의 주체들은 상당히 그 국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공업, 중공업 산업은 국가가 이를 경영을 하고 무역도 통제를 하고 하는 이제 이러한 경제체제를 구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그 저 종 하나의 기본 본체는 분명히 하고 형태 생리학적 표현을 빌리면 체와 용이라 그럽니다만 체는 시장 경제로 분명히 하고 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어떤 영미식의 자유시장 경제도 있고 독일식의 사회적 시장 경제도 있고 뭐 다양한 경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상당히 국가가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경제체제를 구상하는 가운데 빈부가 동권으로서 서로 차별하고 멸시하고 증오함이 없는 그러한 공정한 어떤 시장경제체제를 구상한다.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나아갈 길이다. 이게 일민주의의 제2강령이다 하게 됩니다. 요 경제체제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성차별의 철폐입니다. 남녀동등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농촌 일상상 생활에서 여성을 무권리 상태로 방치하거나 억압하는 것 이래서는 민주주의가 성립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많은 여성들이 남성 이상으로 용감하게 헌신적으로 독립운동에 종사했다. 그래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건 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민주주의, 여성 해방, 차별의 철폐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롭게 건설해 나갈 이 민주주의 국가, 우리 국민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실천해야 될 제3의 강령이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946년에 이승만 대통령은 그 과도정부가 시행할 당면과제 33개를 발표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축적제도를 폐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처벌 두는 이 못된 제도는 하루빨리 법을 제정해서 이를 불법으로 강하게 다스리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 연장선상에서 이와 같은 그 여성 차별을 철폐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1950년대, 60년대 초에 사회학자들의 조사에 의하면 확실한 조사는 아닙니다. 농촌 사회에 있어서 잘 사는 남자의 10%는 처벌두었습니다. 이게 도시 부분으로 옮겨오게 되면은 저는 더 많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한국에 있어서 처벌두는 이 저 이중혼인제도는 1961년에 그 박정희 군사혁명과 함께 철폐됐습니다. 그때 박정희 군사혁명은 정부 공무원 가운데 축첩하고 있는 사람을 모조리 다 축출해서 다 공직에서 추방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내무부에서 추방된 사람만 해도 1,000명이 넘습니다. 중앙공무원, 지방공무원 합쳐서 말이죠. 뭐 정부 부처 전체로 따지면은 뭐 얼마나 그보다 뭐 훨씬 더 많겠죠. 그러니까 좀 잘 산다고 하는 좀 사회적 고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고 그것이 그 온갖 가정 분란은 물론이거니와 공직 사회의 어떤 부정부패를 초래하고 했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역사와 함께 오래된 어떤 거죠. 이 축첩 제도의 폐지를 지금 이 대통령은 주장했는데 불행하게도 이 대통령 시절에 이것이 완수되지는 못합니다. 초창기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관료제가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정부의 명령이 말단에까지 관철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저 61년도에 성립한 이 박정희 정부는 그 행정명령 자체가 하나의 군령과도 같은 어떤 엄한 어떤 권위와 실행력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축첩제를 완전히 한국 사회에서 말소시킴으로써 이 단혼 저 일부 일처제를 우리 역사에서 확립시켰다고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저 이승만 대통령 시대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이것이 완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그 기본 지향만큼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 폐지, 축첩제 폐지, 즉 일상생활에서부터 정근대적 모든 악습, 악폐를 철폐해 나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지방색을 타파하자. 일민주의 제4의 강령은 지방색 타파입니다. 조선 500년에 걸친 당쟁과 분열. 조선조가 왜 망했느냐? 당쟁으로 망했다. 그 당쟁으로 망한 그 한국인들을 갈라놓은 것 같은 분열이 오늘날에는 지방색으로 나타나서 한국인을 다시 분열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지방색을 하루빨리 타파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와 같은 그 이야기. 이승만 대통령이 지방색을 타파하자 할 때는 나름대로 그 뼈아픈 어떤 그런 그 독립운동 과정에서의 경험이 있어요. 이 제가 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표는요, 우선 조선왕조 시대 겁니다만은 뭐 재미가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어서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차장섭 교수의 조선 후기 벌렬 연구라는 책에서 조선 왕조의 지역 차별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거는 그 제 책에서 그냥 스크랩을 한 겁니다. 표 뭐 이런 제목이 바로 책에 나오는 제목인데요. 조선 후기 도당록 입록자의 거주지 분포랑 도당록이란 거는 홍문관, 사관원, 춘추관 등과 같이 중앙정부의 핵심 요직을 말합니다. 왕과 국왕과 일상적으로 경연에 참가하고 해서 국정을 그 논하는 그와 같은 그 당상관들 정상품 이상의 그 저 중앙정부의 핵심 요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당록 주로 이 홍문관 출신자들을 가지고 도당록이라 하는데 이 도당록 입록자의 거주지 분포를 보면요,
이 차장석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정조, 순조, 헌종, 철종, 고종 연간에 이 총 168, 300명, 127, 160, 737, 1399명의 고위 관료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주지가 어떤가 보면은 경, 요 한성, 서울이 경이고 경기, 충청, 경상, 전라, 강원, 평안, 함경, 황해도를 보면은 전체의 64.8%, 971명이 서울 출신입니다. 그 다음에 경기도 출신이 10.6%, 159명, 충청도가 144명. 요 3개 도의 합이 20%니까 86%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왕조는 완전히 서울과 경기와 충청에 분포한 어떤 그 벌렬들, 한 14개 벌렬 가문들, 뭐 안동, 김시덕, 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서울과 경기, 이 기호 지방의 벌렬 가문이 조선 18~19세기 조선 후 말기의 정권을 그냥 독점하고 있었다. 지방을 얼마나 차별했느냐 보면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고종 연간에, 고종 말년에 그 혼란기에 개항 이후 1880년대 이후 여러 정변이 닥치고 하는 혼란기에 다수간에 나타나지만은 평안도, 함경도, 황해도 사람들은 중앙정부에 뭐 생원진사 정도 지방신원하고 또 문과에는 뭐 합격할지 몰라도 하급직이 그치고 고위관적으로 올라간 사례가 하나도 없거니와 전라도도 이 저 경상도까지는 우대받았다고 한다면은 전라도도 이렇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차별을. 전라, 강원, 평안, 함경, 황해 다 합해도 뭐 몇 프로가 안 되죠. 1.6, 7, 3.3, 6%밖에 안 됩니다. 경상도도 뭐 우대받았다고는 할 수가 없지만은 전라도에 비해서는 우대받았지만 하여튼 정권의 중심은 이 기호에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선 왕조는 철저하게 지방색을 따지면서 정치를 했는데 특히 평안도에 대한 어떤 차별이 조선 5세기 내내 심했습니다. 따라서 이 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 있어서도 말이죠. 이 지방색에 따른 대립이 굉장히 심했어요. 이거는 윤치호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1920년에 안창호 씨가 지역 감정의 소유자여서 기호인들의 노력으로 독립을 얻을 것 같으면 차라리 독립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다. 서북인들은 기호인에 대해서 커다란 적대감을 갖고 있다. 하와이, 미국, 시베리아, 만주, 상하이 등 사실상 조선인이 살고 있는 모든 곳에서 조선인들을 두 개의 적대적인 진영으로 갈라놓은 두 파벌, 서북파와 기호파가 이제 서울에서 더욱더 적대적인 양상을 연출해가고 있다. 서북파의 지도자인 안창호 씨가 이런 말을 했단다. 먼저 기호 사람들을 제거하고 난 후에 독립해야 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다. 안창호 선생이 중심이 된 흥사단에서는 아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깥으로 이제 흘러나오니까 그걸 듣고 이제 이렇게 윤치호 씨는 이제 일기에 적습니다만 실제 미주에서나 중국에서 벌어진 독립운동가들의 그 내부 분포, 내부의 알력을 보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지역 감정에 기초한 알력이에요. 가령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큰 분란을 휩싸이게 된 것은 서북파와 기호파의 대립입니다. 안창호 선생의 서북파, 그리고 이승만의 기호파, 이것이 결국 대립을 해서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결국은 분열시키고 1925년경에 사실상 대통령을 탄핵함으로써 내각도 제대로 구성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까지 해체되고 말죠. 여기에 지역 감정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 지역 감정에 그 이승만 대통령은 내도록 의식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시달림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그런 식으로 지역 감정에 기초해서 또 서북인을 또 차별해 줄 수도 있고요. 건국 이후에 참 여러 인재들을 동용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영어를 잘하고 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드물고 소중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서북인들 가운데는
아주 영호에 능숙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이승만 정부에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가장 강력한 비판자는 흥사단 중심의 세북파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일민주의 강세 사회 강령으로 지방색을 타파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런 그 아픈 어떤 그 저 역사, 독립운동의 경험, 그리고 신생국의 국민을 건국 이후에조차도 갈라놓고 있는 이 강령, 이 지방색 타파, 지방색을 타파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원래 4,5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동족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민족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일민주의의 그 쭉 흐름을 보면 이분이 우리는 하나의 동족이다. 4,5천년의 역사를 함께한 어떤 그 저 문화적 혈연적 공동체로서 하나의 민족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 바로 요 대목이에요. 원래 하나의 동족이건을 어찌해서 지방석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고 해서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일. 따라서 바로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의 그 민족주의가 그의 사상 내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제가 소개한 그 일민주의의 내용이고요. 하여튼 이 일민주의의 내용은 서구에서 발생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 국민들한테 곧바로 이야기하기는 힘든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또 평범한 것이고 그러나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 하나하나가 자유시민으로 발전해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너무나 고담준론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제 신분타파, 빈부동권, 남녀차별철폐, 그리고 지방색 타파, 그리고 민족주의적 대동단합,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실천해야 돼 나갈 자유민주주의의 운동이 아닌가. 이런 운동을 갖고 하나의 정당을 결성을 해보자. 이제 민주주의 정치를 하려면 정당이 필요한데 이러한 이념을 갖고 정당을 하나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원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에 있어서 민족주의는 지방색을 타파하자는 대의명분으로 걸렸던 것이다. 것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언설체계, 사고체계에서 민족주의는 민족주의에 지배되었다기보다 민족주의가 한 구성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은 바로 지방색 타파 부분에 있어서 그 대의명분으로 걸렸던 것이 민족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민주의는 보급되자마자 곧바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여러 단체나 정당이 조직되고 일민주의 보급회가 만들어져서 이승만 대통령의 건의와 함께 일민주의를 보급하고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들이 생각한 일민주의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와 같은 그 그림입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한 일민주의 개설의 1958년에 다시 한번 이렇게 재판이 되는데 그 재판책의 말미에 붙어 있는 일민주의 맥락도입니다. 뭐 이승만 대통령을 벌써 이렇게 숭배를 해서 사진을 내걸고요. 일민주의를 만드신 어른 해서 그다음에 일민주의를 이렇게 크게 걸고 일민주의는 한핏줄 동일혈통 한 운명, 동일 운명. 이걸 이제 양대 명분으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의 핏줄이다. 하나의 핏줄이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친족이기 때문에 하나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파생적으로 남녀 상하를 차별 없애자. 지방 파당을 차별 없애자. 빈부귀천을 차별 없애자. 그렇게 해서 균일 정치, 민주 정치, 통일교육, 민족교육, 통일경제, 민생경제 이 삼균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
민주정치, 민족교육, 민생경제에서 이게 삼민주의입니다. 신삼민주의. 신삼민주의로 일민주의를, 일민주의가 한핏줄 한 운명에서 파생을 해서 남녀차별 철폐, 지방차별 철폐, 빈부차별 철폐하는 이 저 신삼민주의로 나가고, 이 신삼민주의가 실현되어서 결국 자유, 진리, 공정의 가치를 구현한다 하는 이제 이와 같은 그 맥락됩니다. 그래서 일민주의 보고회가 이제 총본부가 이와 같은 그림을 그려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막 선전을 하게 됩니다. 당시 안호상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이와 같은 일민주의 보고회 역할을 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아 이거는 이승만 대통령이 추구했던 일민주의가 본말이 전도된 거다. 본말이 전도. 이승만 대통령은 일민주의는 자유, 이것이 바로 여기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 들어옵니다. 자유로부터 파생을 해서 하고, 이 한 핏줄 한 운명은 이 지방 파당 차별 철폐 그 대명분으로 정도에 언급되었던 것인데, 그러나 당시 일민주의 보고표를 중심으로 한 한국의 지식인들은 그들 스스로가 더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었어요. 안호상 씨가 전형적으로 그런 분들입니다. 이 안호상 씨는 초대 교육부 장관은, 안호상 씨는 나중에 월북을 하죠. 저 박정희 정권 때. 그래서 북한에 가서 통일 담판을 벌리고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강력한 민족주의자들이고, 일제 교육을 받고, 안호상 씨는 독일에서 교육, 유학을 하고 해서 일종의 국가사회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어떤 그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와 국가사회주의가 결합된 어떤 그와 같은 정신체계에서 강력한 민족주의를 깃발로 내걸고, 이 민족주의를 이제 신삼민주의로 발전을 시켜서 결국은 자유를 구현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생각을 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어떤 그 저 사유체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는, 본말이 전도된 일민주의가 보급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0년에 이 일민주의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내가 50년 전부터 혁명운동을 시작해서 평생 투쟁해온 것은 이 민주정치의 기본적 주의다. 이승만 대통령은 절기어 자신을 50년 동안의 일관되어온 혁명투사라고 절기어 이야기를 했고, 혁명은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 주의를 나는 추구해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의 근본적인 자유, 그 저 미국식으로 표현하면 제퍼슨류의 자유주의자로서 스스로를 절교 위치 자리매김했던 그분이 5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의 근본적 주의를 위해서 투쟁을 해오신 분이 이제 나라를 만들어서 자유민주의 시민운동을 함에 있어서 이와 같은 어떤 생활운동을 하자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국가사회주의적 어떤 민족주의적 이데올로기로 변질시키고 보급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분은 이것은 내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일민주의 보급회 운동, 그것에 기초한 정당 결성 운동은 나의 본뜻과 다르다라고 그 명확하게 그것을 1949년 말입니까? 1949년 말에 그와 같은 관계를 분명히 하는 성명을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이승만 대통령의 일민주의에 관한 언급은 여기서 중단이 되고, 50년이 되면은 벌써 전쟁이 터지고, 그래서 역사는 또 하나의 대격동을 겪는 가운데서 이후 자유당이 창당되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 자신이 더 이상 그 이 일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쟁이 터지게 되니까 일단은 공산주의자들과 무력투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지요. 거기서는 대단히 전혀 별도의 정치, 군사, 정치가 추구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민주의가
체계적으로 국민생활운동으로 보급될 여유는 전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학자나 역사학자들이 이 일민주의만을 보고 이승만을 평가하는 건 대단히 잘못된 평가다 하는 것을 제가 이 강의 마지막에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대단히 허소한 비판이다. 거구 이승만 대통령을 거구 반공파 시점으로 매도하는 것만큼 잘못된 비판이 없다. 잘 알려진 서중석 씨의 이승만의 정치 이데올로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이 강의를 위해서 한번 정독을 해봤는데요. 다 읽고 나서는 참 탄식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서중석이라는 사람이 뭐 저하고는 거의 뭐 동년배나 마찬가지로 같은 시대를 사는 사람이고 누가 누군지 뭐 그렇게 친분 관계는 없습니다만 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은 이승만의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읽어보지를 못했어요.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 미국의 영향을 받은 어떤 중립이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을 읽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지를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이승만의 일민주의 개설 이 책 하나 가지고 이승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유가 무엇인지, 서구에서 어떻게 자유주의가 발생을 했는지, 그 발생한 자유민주주의가 서구의 시민혁명, 미국의 미국혁명으로 거쳐서 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오는 소위 말해서 자유와 자유통상과 그리고 자유국제연합을 통한 어떤 그 세계사의 그 저 주류가 어떻게 형성되고 확산되어 오고 그것이 19세기 이후에 우리 역사와 어떠한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 자신 일종의 사회민주주의자, 국가 사회민주주의자 비슷하게 해방 당시에 좌우가 합작을 해서 민주와 공산의 어떤 이데올로직 대립을 어떤 그 저 극복하고 평화롭게 좌우 합작을 해서 통일 국가를 세우지 못했다는 데 대해서 강한 어떤 비판 의식을 갖는 위에서 이승만을 극우 반공파 시점으로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건국 이후에 태어난 후생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새로운 나라를 찾는다는 것이,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어떤 젊은이가 말이죠. 아무렇게나 필수를 휘두르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거구 반공 파시점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파시점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계급 독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은 한국의 파시즘을 성립시킬 만한 자본가 계급이 성립해 있지 않았어요. 아무 이야기나 여러 외래 사조를 갖고 와서 지금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사상책에서 파시즘이라는 요소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민주의 개설이라는 책, 일민주의의 어떤 그 맥락도에서 나타난 이것을 보고 이거는 파시즘의 논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해서 문장을 읽고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같은 이승만과 일민주의에 대한 비판은 이들 비판자들이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의 논리와 역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이승만의 생애에 걸친 글과 행동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정치 철학이 얼마나 깊숙한 터돌에 깔려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 공산주의에 대한 이승만의 비타협적 비판이 얼마나 선구적으로 역사의 진보를 이끌어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해방 후 한국인의 나아갈 길은 좌우가 평화롭게 공존, 합작하는 평안 통일의 노선이었다는 비역사적이고 추상적인 인식을 고집하는 가운데 나아가 18세기 이후 한국 사회의 실제적 행로가 어땠는지에 대한 이해가 전무한 가운데 심지어 반제국주의, 민중, 민족주의야말로 혁명이야말로 21세기 초 오늘날까지도 한국인의 앞날을 광명으로 이끄는 진보적 노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가운데
근현대 세계사의 주류를 이끈 개인의 근본적 자유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50년 혁명 생애에 걸친 기본적 주의에 대한 이해를 완벽히 결여한 무지와 편견의 소산일 뿐이다. 예.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